그리고 혹시 KTNG 상상마당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비주류 문화 공간을 지원을 해준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 연작.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에는 친환경 뷰티에 대한 컨셉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뷰티 창업 아이디어의 코코 챌린지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몰랑이 분들이 뷰티에 워낙 관심이 많기도 하고 뷰티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친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는 기획이랑 홍보도 해주고 상품까지도 제작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 코코 챌린지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이번에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KTNG 상상마당의 부산인데요. 원래는 전시 디자인 교육 등 비주류 문화를 지원을 해주다가 작년부터는 뷰티 분야에도 지원을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상상마당 부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패드부터 쿠션까지 제품 개발도 몰랑이 분들과 작업해본 저로서 되게 뜻깊은 프로젝트라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코코 챌린지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어가지고, 혹시 몰랑이 분들이 관심 있다면 제가 또 홍보를 하고 싶어가지고, 또 너무 뜻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파트너십도 맺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다면 좀 자세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